전직 야쿠자들. 그들은 미션 바라바라는 이름의 선교 모임이다. 그 모임의 일원인 나카지마는 한국인 아내 이성애의 도움으로 과거를 청산한다. 또 다른 일원인 김태유, 제1동포 3세인 그는 야쿠자를 그만두고 목사로 변신한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로키가 학교에서 뜻밖의 숙제를 받는다. 宿題家の宿題これ決めてあのご両親の手形を取るって学校からの宿題これお父さん手形取ったのね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手形指ないのになんで真ん中に書くどないしょ左手都合でええかな左手都合でええかどうする。 김태유가 자신의 왼손을 쳐다봤다. 왜 하필 숙제로 부모의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일까? 사람의 손은 일과 노동을 위한 것. 또 손은 사랑의 상징이자 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겨있다.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잠시 후 아빠 김태유가 오른손을 먹물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내려놨다. 손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엔 왼손 차례. 왼손이 종이 위에 내려졌다. 그런데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보이지 않는다. 分からへんやつね。これ片一方ないのどないすんの、ひろき。なあ、友達もし言われたら何て答える？大丈夫。いや、なんて、もし言われたら何て言う？なあ。分からん。お前なんでやねん、これって。あれへんやんけって言われたらどうする？つければいいやん、もう、せこらんと。 김태유는 왼손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없다. 야쿠자였던 20년 전 빚을 지고 달아난 동료 대신 손가락이 잘렸다. 야쿠자들에겐 그것이 사죄의 표시다. 그래, 오토산노. 고치 유비 나이노. 그래, 학교에 이와레다 도나이스노. 다이조부야. なんで？どういう説明すんの？あれ小指の長さ足りませんねえだどないすんの？どないしょ？事故で亡くなった。事故で亡くなったよ。失敗したよ。何を失敗するの？失敗したかもしれない。失敗。こう映す時に失敗したいうの。うん。そっか。ちゃんと言うときや。 어린 아들은 아빠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둘러댈지 그게 걱정이다. 김태유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神と人を愛しましょう。神を愛し、人を愛しましょう。 아이에게는 아프겠지만 아버지의 과거는 아들의 과거이기도 하다. 김태유 자신도 아버지가 제1동포라는 이유로 방황하다가 야쿠자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어린 아들에게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씌워준 셈이 됐으니 김태유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안나,
ひろかず。おいでや。ビデオ見よ。今日入れたやつ。ビデオ見るよ。これ。よっしゃ。覚醒剤の現状のビデオ。ひろきは宿題を끝내고아내지요코가아이들을모두불러들였다방송프로그램을녹화해둔마약교육비디오다そして薬が切れるとドーパミンの放出量が激減して極端に落ち込んだ状態になるのです落ち込んだ状態一度破壊された脳は二度と元には戻らないといいますそんなにも恐ろしい薬物になぜ若者は手を出したのでしょう経験者に話を聞きました아빠김태유도마약을경험했었다이아이들이나와같은길을걷게되면어쩌나그생각만하면자다가도눈이떠지는아빠다그것을모를리없는아내는매일방송시간표를봐두었다가아이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녹화해서보여준다이런게부모의마음일까다음날오후가나자와김태유와그의아내지효코가불쑥제과점안으로들어섰다치즈케이크잠시후조각케이크들이포장됐다케이크를산뒤그들은어디론가향했다오사카에서한시간거리그들이찾아간곳은엉뚱하게도시에서운영하는치매병원이다병원에들어서는순간누군가가그들을불러세웠다다름아닌김태유의어머니였다제1동포이세인어머니는치매로기억이오락가락하신다몇줄만에보는자식이지만달콤한케이크더반가운모양이다어머니가병원으로옮겨진건5년전남편을앞세워보낸뒤갑자기찾아온치매증세는어머니를쓰러뜨렸다하나밖에없는아들이폭주족이되어밤거리를헤매고약구자가되어문신을하고손가락을잘렸으니그어머니심정이오죽했겠는가아들이어머니의걱정과눈물을이해하게된것은아버지가돌아가신후였다그러나그때이미어머니는정신을놓으신상태였다부모님은언제까지강할수없다는것을그때는몰랐었다부모님은언제까지기다려주지못하신다는것도그때는몰랐었다병문안을마치고김태유는급히어디론가향했다関東から娘が覚醒剤で今苦しんでいるとそしてその親から電話入って、まあ、その人の救助のために行きますね大阪 の, うちの教会に今おるんです교회에도착했을때는이미어둠이내려앉은밤8시였다상담을받으러온부모와아이들이먼저와서그를기다리고있다김태유의일이알려지면서마약이나약물문제로상담하러오는부모들이많아졌다오죽했으면도쿄에서오사카까지다큰딸을데리고생면부지에그를찾아왔을까가장처음에는학교의친구들과교비본에시작했습니다だんだんとこう進化していったんですよやり方が最初は全然そうそう
じゃあまだまだこれからその覚醒剤の虫枠いうのそれはやっぱりこのいろんな形で出てくる。じゃあそれはもう祈りにおいてもう涙流して祈るしかないわよ。김태윤은이론이아닌자신의경험에비추어상담을하고있었다야뭐今年で1年になるんですけど、うん、教会通いながらでも やってます教会ここの教会自体がすごい温かいんですよ自分自身におったらなんか寂しいことがあってもなんか忘れるしなんせもうみんながみんな笑顔で迎えてくれる그어떤자식이라도부모의지극한사랑을이기지못한다김태윤은자신의경험으로그것을알고있다야구자중에서도가장큰기파의행동대원으로잠을잘때도방탄복을입고잤던자신을변화시킨것도아버지였다오사카에있는한교회의납골당아버지김태순이이곳에잠들어있다아들김태유가방황하고어긋날때마다아버지는자식이무슨죄가있냐며당신을탓했었다네탓이아니라못난아버지탓이다그아버지의고통과아버지의죽음을겪으면서철벽같던아들도흔들릴수밖에없었다내폭력생활의끝이이것이란말인가주변사람을고통스럽게하는것이내인생의목표란말인가바로그무렵회의하던김태유를적극적으로변화시켜준사람이오사카에서한국인교회를이끌고있는서강태목사다서목사의교회에는김태유의사진이담긴미션바라바포스터까지붙여져있다김태유는마치오랜만에아버지를뵙듯깍듯하게서목사를대하고있었다最近あんまり忙しいからずっと会えないからね。明日からまた東京です。あ、東京に。薬剤를떠난김태유가처음으로인간의정과향기를느낀사람이서목사다勉強もね大事やし、伝道も大事やし。これどうしたらいいかね、もう今。もともと頭いいやろ。頭いいんだからそれでいいじゃない。역시그옛날성질성질이중간중간에이제튀쳐나오니까그걸참지못해서막괴로워하는거죠사람들이제가령예를들어서막교회내에서도이제회의를하다보면좀성질나게하는사람들도있잖아요말같지않은말자꾸그랬을때는막화가올라오니까그냥무참죠이제이런얘기해서되는지모르지만바깥에데려나가가지고 그정도로되니까이거괴로운거죠이제이제또제가가서다이르고그래서는안된다고교회는그런데가아니라고하는다음날가나자와김태희가지난번마약상담을받았던모녀를데리고나카지마가운영하는어학원을찾고있었다너무감사합니다모녀의집은도쿄에있다가까이서보살펴주고상담해줄사람이필요하다모녀를나카지마에게데려온것도그때문이었다야메다이기도야메는오라미나토미나로뭐전부뭐やってきたから뭐私なんて20年もやり続けてきたからね本当本当分かるよ自分一人で私が勝手にやってんだから好きなことやってんだからああ誰も周りには私だけやるっていう思いでそのみんなそういう思いで自分がやってることをどれだけ周りの人たちに迷惑かけてるかってことをやってる時分かんないんだよ今日楽しければ明日死んでもいいと思って生きてたんだけどもそうじゃない俺には未来がある未来
미래 というのは未来というのは오늘이좋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것이 야쿠자의 세계고 마약의 세계다. 그런데 이성의 남편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런 상담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자리를 바꿔 상담자가 되어 있다. 실로 180도 뒤바뀐 삶이었다. 모녀는 끝내 마약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어 있는 어느 전직 야쿠자의 삶을 보고 떠나갔다. 그날 밤 나카지마와 이성의 가족은 도쿄에 있는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나카지마의 큰 형님 댁이었다. 큰 형은 한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久しぶりなんで. 네, 복카상노. 복카짱.お願いします. 형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나카지마는 부모님 영정이 모셔진 방으로 향했다. 나카지마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가슴에 안고 있다. 아들이 야쿠자였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들이 파문을 당한 후에는 오갈 데 없는 그 처지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부모님이다. 그 부모님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끝까지 아들 곁에 남아준 한국인 며느리 이성애의 존재였다. 오늘사 사기 소리 야누? 응? 나베とか 김치. 아, 야뜨리 야뜨리. 음악 있대르? 꽤고 있대. 뭐 프로 되셔. 이만. 한국인 동서 이성애는 큰 댁에도 김치의 매운 맛을 퍼뜨린 모양이다. 천천히, 천천히. 오늘서 혼자 야셌다네. 네. 그렇지. 야셌다잖아요. 조직이네. 너 그 야셌다요. 혼자요. 너무 분노한 거 같아. 스킬이 시대. 아니, 어제 이거 전에 히코시오 쓸 것도 이거. 아, 소파 소파. 야, 쉽게 찍어가라. 야, 혼자. 아, 소네. 아, 소네 이래요, 소네. 나카지마가 빈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오늘 큰 형님 댁을 찾아온 건 이삿짐을 돕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친척들이 모여서 이삿짐을 함께 싼다. 그것이 일본의 풍습이다. 이성애가 처음 일본인 시댁을 찾아왔을 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던 외국인 며느리. 그러나 바로 그 며느리가 집안에서도 포기한 나카지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 本来でノリ昔のお父さんがやってらっしゃいというお父さんだったんです。うん。とにかくやんちゃもの。今はお嫁さんに感謝。ただお嫁さんには感謝してます。本当その通りでね。ものすごい女房には苦労かけたんです。私たちの兄弟にも。 みんな 迷惑 かけて 本当に 悪かったんでしょ 刑務所 行くかね 死んでるか どっちか だったんですけどね もし 立場が 違ったら 私は 我慢 できなかったと思う きっと お家を 出てたかも しれない そう思います。 남부의 해안 도시 아타미에서 출발한 십자가 행군은 어느새 도쿄의 신주쿠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부터 도심 한복판을 지나게 됐다.
신주쿠는 야쿠자였던 이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 거리다.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직 야쿠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미션 바라바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수와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 외투를 꺼내 입어도 찬바람 부는 날씨. 이 중년의 사내들은 왜 온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섬찍한 음신을 하고 있는 야쿠자가 아닌가. この方たちがやってるのについてど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あとあんまり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ないです。はい。クリスチャンマフィア。Interesting。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までしてきたことが あの自分で反省していけないと思ってまた新たな道を歩も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ちょっとよくわかりませんけども。 그러나 행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고 표피적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거리에 나섰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벤트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의 若者요! 親孝行せよ! 치어리더의 응원을 받자마자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며칠 전 마약 문제로 김태유가 데려왔던 그 여성과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밤거리에서 어울리다가 마약을 하게 됐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밤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 나까지마도 걱정되는 눈치다. 신주쿠에 나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처럼 마약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야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행군팀이 누군가와 마주쳤다. 그는 다름 아닌 야쿠자였다. 현역 야쿠자와 전직 야쿠자가 마주치는 순간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모. 수년 전 미션 바라바 회원들의 모습이 바로 저랬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팀으로 외모도 약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요. 미션 바라바가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 예전에는 돈과 주먹, 조직의 두목을 그들의 종교로 삼았지만 지금은 무겁고 허름한 십자가가 그들의 종교였다. 십자가가 아나타오 에이겐의 인생을 지배해 주사르 가케아시데스. そうです。タクシーの運転さん。 그날 밤 미션 바라바는 한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행군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でも今日の十字架講師は十字架講師で良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すごく本当に意味があるなんか、私不思議な思ったのはね、なんであそこで車輪外れたあの役座の人の前。そうなんだよ。 彼らと会話する機会が与えられてね、チップさんがそこで会話したでしょ。車輪がまんまですよね。まんまでしょ。コ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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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
で、それで十三人が話でも一瞬ね、あの人たちの顔変わったんだよ、ね、変わった俺が本当にヤクザでしたって言った時に、うん、えっていうのが一瞬ね、凄みなんだけども、凄みきれないのね、凄みきれない、凄みきれないでしょ、その次でもうやめてね、今はやめたんですよって高田さんが言った時にもう凄んでんだね、えって、うん、じゃやり直したんですよとかなんか言った時に、俺のが墨まだいっぱい入ってるわ俺のがまだいっぱい色入ってるわって やってんだけども何か違うんだね。길에서 마주쳤던 현역 야구자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제와 오늘을 비춰볼 수 있었던 점은 성과였다. 나 부식이야 나. 나 오늘 도중에 또 어때? 어떻게 이쪽에 왜 샤야? 키키 나서 이때야. 나니는 거 하나야. 무가시나 노교제 아무데 파트 하더니 아빠야 나 부식이야 나. 강이야 나. じゃあ今日はもうやっぱりそういう点では素晴ら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一緒に感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話はまた変わるんですけど、一般の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いう絵描いてる人がそばにいたら迷惑ですよね。一回僕が海水浴場でヤクザ辞めてから裸でこうやって寝てたんですね。で子供と親子がキャッチボールしたんです。で球が転がって背中の上転がってきて、で俺はその球を取ってやって投げてやったんです。その親に。したら親が子供の手引っ張ってこうやって逃げていくみたいにして、でもこれ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その人でもヤクザに弾ぶつけちゃったら怒られちゃうから子供危ないからってやっぱりかくまいますよね。だからこれは人様には迷惑なんだって。옛날ヤクザ였었기때문에벌써이게조용한예또생각하는거나그런과정들이다비슷하더라고요그래서생각하는것도비슷하고경험들도다똑같아요그렇기때문에더뭉칠수가있었고아저사람의마음을내가겪어봤기때문에상대방의마음을너무잘알아그러니까 아파본자만이아픈사람의심정을아는것처럼그런것같아요행군에대한평가가끝나고미션바라바는목욕으로그날의피로를풀고있었다어디풀것이그날의피로뿐이겠는가씻어도없어지지않은문신폭력과범죄로물들었던과거에대한기억전직야구자들에대한곱지않은시선그런것들도함께풀어야할터였다일본 N 가의가사를입힌찬송가는그래서더욱길게이어졌다행군이틀째아침오사카의야쿠자전쟁을3년동안지휘했던보스요시다가십자가를준비하고호카이도야쿠자의실력자였던이노우에가기타를준비해왔다야쿠자계파중두번째로큰조직의서열5위였던나카지마는체력단련이한창이다그때그의아내이성이가시험삼아십자가를둘러봤다무게십자가의무게는 40kg 여자의몸으로는감당하기힘든쌀반가마정도다진짜어머니일본육군그날오후고행의십자가행군은계속됐다도쿄의신조쿠를지나요코하마에들어섰다행군도이제막바지였다그런데십자가가어느새한국인아내들의어깨에지워져있다하긴이십자가가어찌남편들만의것이겠는가남편의십자가를자신의십자가로알고살아온인성에다십자가의무게는 40kg 쌀반가마정도다드러내지않는것을아직도여성의미덕으로보는일본사회에서한국인아내이성애는끝내십자가를내려놓지않았다남들의이목을의식했다면그자신남편을끝내변화시키지못했을것이다한명의여자로남편나카지마를봤을때
남편은 일본인도 아니었고 야쿠자도 아니었다. 단지 이성의 자신이 아니면 어디에도 몸을 기댈 데가 없는 가엾은 사람일 뿐이었다. 가엾었다. 그 연민, 그 측은지심이 사랑이었을까. 그 남편 나카지마가 거린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 예사마, 예사마 저기. 응? 알았지? 알았다. 에이 오츠케, 오이시마. 私が見るとこ彼は精神的に普通の人じゃないと。だから普通の仕事がつけない。だから仕事つけないから小事業やと。だから俺たち健康な人は普通の人はね、やってやれるからやるのが一番当たり前だ。그랬다. 그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보통의 남자가 돼 있었다. 마침내 십자가 행군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남부 해안 도시인 아타미에서 출발, 요코하마를 거쳐 신주쿠, 거기서 다시 나카노까지 1박 2일 100km의 행군은 이곳에서 끝을 맺었다. 한 발 한 발 내딛은 고행이었다. 남들이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행군이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행군이었다. 아레야 감사해 드립니다. 네. 예, 조지가 감지돼. 아담이. 소위세 요코하마의 중가가에. 소위세 신주쿠의 각국이죠. 쭉다 마을때 이마코로 나가는 도착했습니다. これから我々働きは本当に祈ってますから皆さんどうかこの民主化の方にまた映画を2人どうかこれからも私たちを祈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千葉県の日本から来た千葉県の牧師や役者の兄弟、子供たち、青年たち、韓国人たち、눈물과한숨으로빛나는韓国人たち、그동안얼마나절망하고얼마나좌절했던오늘의이자리가있기까지하루에도열두번희망과절망사이를오갔던이성에다. 11월 중순 십자가 행군이 끝난 일주일 뒤 도쿄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는 야쿠자 출신의 남편을 평범한 보통의 남자로 바꿔놓은 한 한국인 여인이 타고 있었다. 이성애. 15년 전 25살의 한 여학생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일본으로 떠났었다. 그리고 15년, 지금 그녀는 전직 야쿠자 나카지마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성의 고향은 대구지만 고향에는 아무도 없다. 이번 귀국은 3년 전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제사를 위해서다. 교회 선배가 마중을 나왔다. 선배는 일본에서 이성애가 한창 힘들 때 의지가 돼주었던 사람이다. 야쿠자였던 남편을 지금의 남편으로 돌려놓기까지 이성애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선배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었다. 이성애는 어머니를 경기도 포천에 모셨다. 고향 대구 그녀의 집에서 임종하셨지만 일본 땅에 어머니를 묻을 수는 없었다.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더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쿠자의 아내가 돼버렸으니. 그러나 이성애가 끝까지 남편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친정 어머니 덕분이었다. 남편 나카지마는 야쿠자 시절 수차례 감옥을 드나드는 중에 두 명의 일본인 전처로부터 버림받았던 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아내 이성애만은 남편의 곁에 남았다. 일부 종사해라, 일부 종사해라. 그것이 78배 노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의 묘비 뒤편에 올라있는 가족은 이성애와 사위 나카지마, 손녀 한나뿐. 그도 그럴 것이 이성애는 어머니가 43세 얻은 무남동녀였다. 딸을 낳은 이듬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직 이 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수절한 어머니다. 딸은 어머니 무덤 앞에 미션 바라바의 옷과 포스터를 바쳤다. 어머니는 사위가 야쿠자라는 것을 몰랐고 사위는 그 어머니에게 끔찍히도 잘했었다. 남편이 술과 마약, 폭력에 찌들어 베르나 같은 생활을 할 때도 사위를 좋아하는 어머니 앞에서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근데 한나 아빠가 야쿠자인 거 몰랐어. 근데 모르고 돌아가신 게 너무 다행이야.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그래. 나카지마가 이 사람들 다 이제 전도한 줄 알아. 그래서 같이 그런 식이야. 그렇구나. 나카지마가 야쿠자인 줄은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 뭐 정말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딱 한 가지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정말 친자식처럼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남편을 이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나카지마는 딴 거는 다 별론데도 이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거 자기 부모 엄마라든가 우리 엄마한테 거의 이 노인네들한테 너무 잘했어. 옛날부터. 그지? 항상 이제 자기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요. 표현을 안 하고 항상 밝게 그냥 괜찮다 뭐. 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러고 이랬는데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 진짜 이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이성애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비쳤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남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다. 산에서 내려온 이성애가 서울에 있는 사촌언니 댁을 찾았다. 형제자매가 없는 이성애로서는 친언니나 다름없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냐? 이거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해야지. 네가 뭐 그냥 자주 오나? 그래서 갈비도 좀 이기고 하려고 그러지. 김치도 하고. 완전 이거 뭐 설날이 설날. 동생 아주 사랑하시나 보네. 예.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다. 쑥쌍쌍쑥. 네. 인근에 사는 친척들도 모두 모였다. 몇 년 만이야? 어? 몇 년 만이야? 할머니 돌아가실 때 뭐 처음 봤구나. 2년 넘었지. 4년이지. 얼굴 한번 마주보자고 바쁜 시간을 짬내준 친척들이다. 사촌 언니는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내어서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놨다. 그리고 요거 주고 500도. 혈육이란 이런 것인가. 맛난 음식을 차려서가 아니라 한 상을 내와도 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밥상. 후성기 하나라도 입에 맞게 해주려는 정성이 담겨있다.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해주셨을 바로 그 정성이다. 이거 파전도 하나 먹고 이거 호박전. 많이 먹어 이거. 11월 하 삶을 담은 일본 도쿄에서는 야쿠자 남편과 그 아내의 삶을 다룬 영화가 라스트 씬 촬영을 한국에 쓰였던 그것이다. 야쿠자 아내인 이성애 역은 한국인 여배우 나영희 씨가 맡았다. 영화 속 이성애와 실제 이성애의 만남이다. 유대요. 너무 연기를 너무 해서 막 다들 너무 비꾸리 깜짝이래. 비꾸리 깜짝. 진짜 깜짝이야. 한나. 한나. 안녕하세요. 한나. 이성애의 딸 한나 역을 맡은 아역 배우도 촬영장에 도착했다. 너무 넘치다. 촬영장 뒷좌석에는 실제 주인공들이 자리했다.
미션 바라바 8명의 삶을 엮어서 만든 영화다. 라스트 씬은 주인공이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 촬영에 앞서 리허설을 할 예정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영화 감독이 미션 바라바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대 조금 태워 안겨루 시점 난니까 이 주도사에 확실하게 나한테 이ですか 전인じゃないですよ. 미션 바라바의 도움으로 리허설이 진행됐다. 나카지마 역을 맡은 남자 배우. 열었다네って、やったねって、頑張ったねって、そう言ってもらいたくて、十字架担ぐっていうより。 十字架に 座って 尊厳に 座って 歩き 続けたんです。 尊厳 やったぞ やり通したぞ 俺は 褒めろ。 はい。 객석에 있던 나카지마와 이성애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다. 영화 속 대사처럼 남편 나카지마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찾았다. 미토. 십자가 행군도 끝나고 영화 촬영도 끝나고 나카지마와 이성의 가족은 모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그런데 이성이가 준비해온 돗자리가 애들 장난감용이다. 꺼내시고 살려 보내. 살려 보내. 꺼내서 만나고. 가방. 가족도 민나서 어렵게. 가방. 이성이는 가져온 보자기 한 장을 더 편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뭐 어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던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란 걸, 풍족한 물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들은 알고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가족은 알고 있다. 스마가 허통이 이 건너 도시오나라나이 와타시오 스테즈니네 유르시도 소리도 아이 고래오 못때 와타시오 추천해 그리다 건너 도시오나라나이 아노 시누 시카 나이오나 인간노 타메니 彼女は本当に真剣に祈ってくれたんですね。その私を見捨てずに私をこう包んでくれた愛、それをやがて私は自分で感じるようになってたんです。彼女に対して。 사랑이란 그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 아내 이성애는 그렇게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야쿠자였던 남자를 변화시켰다.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바로 기적이다. 나카지마는 지금 자신의 그 깨달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